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때 맨 위에 보시면 요 다이얼이라고 표현해야되나요? 요 다이얼 요거를 선택해서 바꿀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릴수록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네, 오늘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스피커 소리가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스피커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한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스피커의 소리를 아주 비약적으로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필요 없을 때는 또 쉽게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피커의 증폭의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단점을 표현하자면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소리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스피커의 그 부하 부담 이런 게 조금 가중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큰 부담 없이 그대로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이거 처음에 정리를 할 때 동영상 안에서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스피커를 좀 증폭을 시키려는 걸로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정해야 되는 것도 조금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상 플레이어에 따라서 호환이 되고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그냥 제가 생략해버리고 그냥 윈도우 자체 모든 소리를 다 증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윈도우 익스플로러 혹은 뭐 크롬 인터넷이 되는 창을 하나 여시고요. 열었죠?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어는 SoundSourceForge예요. 영어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S-O-U-R-C-E 띄지 마시고 F-O-R-G-E SourceForge 이렇게만 하시고 엔터를 쳐보세요. 띵 엔터를 치시면 SourceForge 이렇게 처음에 나오죠? https://sourceforge.net 보이시죠? 요거 선택을 합니다. 클릭 됐죠? 그럼 여기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그때 중간에 검색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가 있는데 뭐 요거는 논외로 하고요. 제가 요것만 설명을 드려도 이거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요 사이트 한번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프로그램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를 가끔씩 들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참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APO라는 프로그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퀄라이저를 검색을 해보세요. 가운데 여기에다가 이퀄라이저 EQUALIZER 여기까지만 치시고요. 그러면 이퀄라이저 APO라고 첫 번째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퀄라이저 APO 선택을 할게요. 띵. 그러면 이퀄라이저 APO라고 나옵니다. 어 시스템 와이드 이퀄라이저 for Windows 7, 8, 8.1, 10. 윈도우 7부터 10까지 전부 다 지원이 된다라는 소리고요. 라스트 업데이트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19년 11월 기준으로는 11월 초 기준으로는 6월 달에 나온 게 가장 최근의 버전이네요. 이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다운로드 요 녹색이죠. 녹색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다운이 됩니다. 용량은 8메가 정도 되네요. 8메가 정도 되니까 인터넷의 속도에 따라서 다운로드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10초, 15초 내로 다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클릭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I agree 두 번째 거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요 폴더를 바꾸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바꾸셔도 되는데 보통은 안 바꾸고 바로 넥스트를 누르죠. 그냥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히 뭐 건드릴 거 없이 인스톨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설치가 되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Please select device for which the APO is the installed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스피커에다가 설정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스피커를 틱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피커가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PC일 확률도 있잖아요. 뭐 아주 대표적인 예로는 기본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노트북 자체 스피커가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뽑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는 아마 리스트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일반 스피커와 이어폰 두 개가. 두 개 다 하고 싶으면, 두 개 다 증폭을 하고 싶으면 두 개 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 혹은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싶다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설치하는 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틱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부트 나우와 리부트 레이터가 있는데 리부트 나우를 선택하시고 피니시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부팅 나우 이거 선택하기 전에 혹시 뭐 저장 안 한 그런 뭐 문서라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반드시 저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요거를 설정을 하시려면 반드시 한번 껐다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윈도우를 한번 껐다 켤게요. 윈도우 이렇게 끌려고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 참 짜증나죠. 근데 요거 그냥 이거 좀 약간 다른 사이드 얘기이긴 한데 윈도우 업데이트 작업 중에 컴퓨터를 끄면 적지 않은 확률로 윈도우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적지 않은 확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한 10% 정도의 확률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끄지 마십시오, 업데이트 작업 중 이런 표시가 나오면 아무리 짜증이 난다고 해도 중간에 웬만하면 끄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재부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하나 설치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윈도우 키를 눌러보시면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쭉 내리다 보시면 이퀄라이저 APO 1.2.1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2.1이 아닐 수도 있겠죠. 더 최신 버전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버전은 중요하지 않고 이퀄라이저 APO를 선택하신 다음에 두 번째 거인 컨피그레이션 에디터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때 맨 위에 보시면 요 다이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 다이얼 요거를 선택해서 바꿀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릴수록 요 아래에 있는 빨간색이 왔다갔다 거리죠. 아래에 있는 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 개인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되는 겁니다. 따봉! 뭐 어느 정도까지 증폭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여러분의 그 스피커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누르난 다음에 뭐 음악을 듣던 아니면은 뭐 영상을 보던 무엇을 할 때마다 요거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개인 값을 바꾸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 판단이 되시는 거라면 여기 전원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띵 누르시면 띵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꺼진 겁니다. 요 개인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요. 요거를 딱 키게 되면은 증폭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반대로 증폭이 아니라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끄고 키면서 요 값을 정리하시면 되고 요 세 번째 거 요 EQ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EQ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EQ 뭔지 아시죠? 무슨 뭐 나는 음악을 선호할 때 뭐 클래식을 선호한다, 뭐 락을 선호한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저음이나 고음이나 중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그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꺼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끈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값을 바꾼다. 요렇게. 됐죠? 요 개인 값을 바꿔서 증폭을 할 수 있고 이 개인 값을 끄고 싶다면 너무 소리가 너무 커서 끄고 싶다면 딱 꺼서 할 수도 있다.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스피커 작은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유용한 그런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